가족사랑 프로젝트 아이돌 패밀리의 시간입니다. 야. 이게 갑자기 긴장하셨어요. 우주 씨는 평소에 가족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세요? 하는데 이게 진심을 담아서 막 사랑해 약간 이런 거보다는 그냥 살짝 흘리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말로 사랑해 해본 게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쯤이에요? 아빠랑은 살짝 친구 같은 사이여서 아버지 사랑해요 막 이런 거 엄마한테는 사랑한다고 하고 동생한테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하죠.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? 확실하죠? 네네 확실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검증을 해볼 텐데. 네. 우주 씨가 막내죠? 분리출산에서. 네 맞습니다. 집에서는 장남이고. 네. 어때요? 괴리감이 있지 않아요 좀? 제가 연습생이 되기 전에부터도 형들이랑 이렇게 뭘 많이 해본 게 없어서 처음에는 되게 뭔가 어색하고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뭐 동생이 익숙하지 않아요. 동생인 게 좋아요? 형인 게 좋아요? 아무래도 동생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형이에요 본인이? 동생이 저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디 가도 막 저 자랑하고 약간 제가 약간 동생의 롤모델 같은 존재인데. 네. 네. 몇 살 차이예요? 9살 차이. 그럼 롤모델일만 하네요. 9살 정도 차이 네. 나면. 자 그럼 우리 형을 너무 좋아하는 형 바라기 동생에게 전화하셔서 어떡하지? 사랑한다고 해주세요. 네. 와 어떡하지? 뭐라 해야 되지? 네. 여기서 엄마. 아들. 나 하늘이랑 통할 수 있어? 지금? 오케이. 하늘아. 형아. 무슨 얘기 하려고? 어? 무슨 얘기 하는데? 제가 부모님한테 미리 말해놨는데 동생한테 말을 안 했어요. 모르겠어. 나도 지금 긴장돼서 미칠 것 같아. 맞아. 어떡하지?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아니. 아 그냥 하늘이 보고 싶어가지고 형 전화했지. 아 그래? 나도 보고 싶어. 그러면 형 여기서 질문 타임 들어갑니다. 오케이. 질문 타임. 엄마랑 아빠랑 형 중에 누가 제일 좋아? 형! 왜? 아니, 무조건 형아. 왜? 누구라도 선택해도 무조건 형이야. 왜? 아이돌이니까 그렇게 귀한 분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? 아 그렇습니까? 저녁에 족발 먹는다. 저녁 족발 먹어? 좋겠다. 형 안에 고기처럼 포동포동해. 형 고기처럼 포동포동하다고? 야, 형 계속 살 빠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? 그 키는 컸어? 키? 키는 지금 130 넘었어. 130 넘었어? 어. 오. 내가 보기에는 하늘아 너가 형보다 클 것 같아. 형아가 할아버지 되고 내가 어른 되면. 맞아, 형 할아버지 돼. 그러면 키가 똑같을 것 같아, 완전. 하늘아 너 어른 되면 형 몇 살인지 알아? 몇 살? 형 30대야. 하늘아 형 TV 나오는 거 봤어? 나 그래가지고 나 씻으려고 하는데 형 안 나와가지고 계속 보고 엄마가 계속 막 그래. 학원 너무 오랫동안 다녔어. 그래가지고 당도 떨어지고 막 입에서 기름만 나. 아 당도 떨어지고 입에서 기름만 나. 입에서 가지 씹는 맛 나. 가지 씹는 맛이 난다고? 어. 형 없이도 엄마 아빠 너가 잘 지켜주고 레오랑도 잘 놀고 알았지? 하늘 형 이제 연습하러 가야 돼. 오케이 형아. 연습 잘해. 알았어 고마워. 하늘 사랑해. 와. 빠이빠이. 형아 요즘에 홍삼 잘 먹어? 형 홍삼 엄청 잘 먹어. 난 매일 먹어. 형아 안녕. 안녕. 사랑해. 학원 잘 갔다 와. 진짜 형을 엄청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. 네. 시시콜콜 하루에 뭐 했는지 다 말해. 네, 다 얘기해줘요. 하늘아, 형이 나중에 더 멋있는 사람이 돼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너의 엔젤이 될게.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. 형이 다 사줄게. 안녕. 아 예.